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채널의 똑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고 났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 10분, 이 처음 10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초기 10분을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요. 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119가 빨리 도착은 했는데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은 뭔지 이런 거 물어보다가 처음 10분을 다 허비한다는 거죠. 사고 발생하고 그 처음 10분만 잘 활용을 해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후유증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119에 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는 무료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당뇨나 혈압같이 이렇게 지병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제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 무료예요. 구독. 내 정보를 119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했을 때 내가 등록해 놓은 개인정보가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떠서 맞춤형으로 빠르게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사고가 접수됐고 또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지를 보호자에게도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요, 119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뇨약이나 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들. 자, 이렇게 기존의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사고가 나서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약물 사용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병원에 이송됐을 때 내가 무슨 약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사실 그럴 정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19에 미리 등록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혼자 계신 분들. 자, 혼자 계신 분들은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 접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접수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녀분들이 미리미리 대신 신청을 해주세요. 셋째, 65세 이상이신 분들. 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혹은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과거에 이런저런 수술을 하셨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요, 여기서 내가 언제 무슨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9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119 안심콜 서비스 직접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좋아요. 인터넷 창에서 119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19 안전신고센터를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 보이는 메뉴 중에 119 안심콜 서비스 그리고 안심콜 서비스 신청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안심콜 서비스 신청 화면입니다. 자, 총 5개의 동의함 버튼이 있네요. 차례대로 하나씩 눌러봅니다. 동의함, 동의함, 세 번째 동의함, 네 번째 동의함, 마지막까지 동의함.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실명 확인 페이지로 넘어왔죠? 주민등록번호 인증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누르고 실명 인증 버튼 눌러주세요. 실명 인증이 끝나면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누르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다음은 병력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예요. 과거 질환이나 혹은 수술했던 사항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이런 복용 약물도 입력해주세요. 그 밑에 진료 의료기관에는 평소에 주로 치료받으시는 병원 정보 입력하시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은 신청자 인적사항인데요. 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자 선택해 주시고요. 질병이 없으신 분은 독거노인, 장애 혹은 고령자 등 본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승강기가 있는지, 전화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등은 구급대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거나 혹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나올 보호자 입력 화면에서 전화통화가 가능한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기타 특이사항이 있다면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병력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보호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입력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한 번만 꼼꼼하게 입력을 해놓으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입력해 주세요. 보호자의 이름, 그리고 보호자와 어떤 관계인지 적어주시고요. 전화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보호자를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 입력해 놓고 싶다면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아래에다가 계속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등록해 놓으면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정보가 119에 자동으로 전달이 되니까 굉장히 든든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요,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해보면서 아, 이걸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대리인 등록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 잘 모르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가 대리인으로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의 정보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방법은 비슷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19 안심콜 서비스 그리고 대리인 등록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아까와 같이 5번의 동의함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맨 아래 대리인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사회복지사, 기타 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보호자와 기타 대리인 유형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자격증 번호 그리고 자격증 사진을 첨부하셔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등록하신 후에 수혜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똑순이 TV. 오늘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니까 저는 웬만하면 정말 모든 분들이 미리 신청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들 직접 신청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